네, 안녕하세요. 매브리 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 홍장원 기자입니다. 마포구 성산시형 아파트가 드디어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성산시형 입지와 미래가치, 향후 계획 등 들어보는 시간 갖기 위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님 전화 인터뷰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랩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입니다. 성산시형이 드디어 기다리던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3,710가구 규모 대단지인데요. 성산시형 입지나 용적률, 대지 지분 등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강북 지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산시형은 마포구 소재에 아주 입지가 좋은 로케이션을 갖고 있는데요. 강북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형 재건축 단지고 또 주변에 DMC 개발이라든지 가재울 유탄 사업으로 서울 도심 주거지로서는 선호가 아주 높은 지역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통 여건이 좋은데요. 그 서울 지하철 6호선, 또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이 가깝기 때문에 교통망이 원만한 편입니다. 대지 지분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성산시형 대우아파트 전용 50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43제곱미터, 그리고 성경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는 43.2제곱미터, 유원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는 약 50제곱미터입니다. 교육 목적의 입지를 살펴보더라도 주변에 특목고를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중함중에 가까운 편이고요. 마포 내에서도 A급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아파트가 1986년 지어진 34살짜리 아파트인데요. 네. 올해 안전진단 통과면 스케줄이 아주 빠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안전진단 이후에 최종 재건축까지 정비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통상 입주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막 첫 단추를 꿴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꽤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단지마다 제각각 사정이 다 다르고 또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지만 길어지면 입주까지 약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산시형에 관심을 가지는 뭐 실수요자들 부분에서는 사실 장기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 초기 재건축 사업에서 제일 어려운 안전진단과 관련된 문턱을 넘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각 단지를 거치면서 큰 변수가 없다면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집값은 기존 대비 몇 천만 원 정도 오른 상황에서 호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 코로나19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또 국내 상황에 개선 여건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거래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호가의 면에서는 가격 조정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건축 단지의 호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이후의 전체 가구 수는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인근 월드컵 경기장이나 한강 등을 고려한다면 어떤 설계를 재건축하는 게 좀 최선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성산시형의 가구 수가 3,710가구입니다. 그 재건축 이후에 약 5,000가구 정도 되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단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그 서쪽으로는 월드컵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같은 방향에서 한강이 그 떨어져 있는데요. 인근 단지가 대개는 25층에서 35층의 층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층으로 설계를 하게 된다면 고층 일부 단지는 한강 조망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요. 아마 설계 과정에서 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역세권과의 거리나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서 최대한 구조를 살리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송파구 대단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나
노원구에 있는 월계동, 월계 시형 아파트 같은 것들이 줄줄이 안전진단 통과에 사실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성산시형 안전진단 통과가 서울시나 정부가 이 재건축 패러다임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을지 그렇게 봐도 될까요?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매머드급 재건축 단지의 규제 완화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에 약 7만 호 정도의 소형 주택의 정비 사업지라든지 유휴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들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200가구 아래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규제 완화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같은 문제들도 일부 해결이 되면서 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용산 철도 기지창 부지에 8,000호 아파트 개발 계획도 발표되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서울 도심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측면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성산시형 안전진단 통과 하나로 재건축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강북 지역의 중요 재건축 단지 중에 하나인 성산시형의 안전진단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진행 여건들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